있는데 어쩜 아주 남자들이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야. 말만 번지르려고. 저도 항상 문제 털어가지고. 말만 번지르려고 하시고. 소연이도 한번 깨봐. 삼촌이 성격이 엄청 깔끔하시네. 깨끼 봐야지 이것도. 대충대충 하는 게 없네. 어머님이 점점 마음에 들어 하셔. 그러니까. 형님은 안 그래요. 성격이 여기 엄청 막 지저분해도 확 나도 손 까딱한 데 뭐 흘려도. 아니 뭐 태생이 그런 거 어떡해요. 화장실을 보면 엄청 진작이 돼. 그럼 며칠 동안 청소를 해. 그나마 좀 항상 깔끔하게 이제 성격이 그러시니까 집에 와도 뭐 먼지 하나 없네요. 오늘 삼촌 안전히 다시 왔네. 저 밑에 제가 동생들은 고생하는 거야. 승화에도 차나만요. 아니 그냥 승화에도 봐. 그냥 눈에 별로 안 보여서 그렇지. 그냥 집안일 심부름 무엇이든지 그냥 굳은 일은 다 하고. 이번에도 승화이 이제 칭찬 간다. 무슨 뭐 몰아주는 거야. 그게 승환 씨 삐지기 전에 달래는 거야. 딱 눈치 보니까 삐질 것 같으니까. 준비하느라고 고생하고. 형수님도 그렇잖아. 애쓸 거지. 이제 집안 청소하지. 그냥 표시도 안 나게. 그건 누가 알아줘요? 그냥 일 같지도 않으니까 그냥 고생만 하는 거지. 아니 전번에 우리 놀러 갔을 때도 그래. 아니 모자도 안 살라는데 공부가 자꾸 가서 모자를 사자고 그래서.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은 내가 나중에 알았는데. 내가 모자 쓰고 왔는데 어우 이렇게 모자 참 어디서 샀어? 이쁜 거 샀네. 그래. 그래서 나는 이제 또 공부가 그거 갖고 싶어서 그런지 알고. 아니, 그래도 그러면 형수님한테 비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. 이게. 아니 형수님이 아니 이쁘니까 괜히 뭐 모자 따신 게 이쁜 게 자기 딸리는 거 아니야. 아니 형수님 뭐 아 이쁜 게 뭐 뭐 잘못된 거나. 어쩔 수 없이 이쁘게 태어난 거 나보고 어쩌라고. 아니 내가 이쁘서 나도 속상할 때는 많겠어. 내 입장만 많이 생각하네. 우리 여자들이 이쁘다 그러면 또 마음이 풀리거든요. 삼촌이 항상 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참 속이 꽉 찬 것 같아요. 참 좋았어. 어머님 너무 쉬우신데요? 너무 쉽게 넘어가셨어. 아, 이 시간쯤 되면 우리 양평에서는 지금 시원한 막걸리에다가 파전에다가 그냥 한 잔 먹고 이렇게 하는데 아유 제 몸이 배도 출출하고 그냥. 그러면 내가 가서 장을 봐갖고 와야 되겠네. 아니 아니 됐어요. 승환아 가자. 승환이는 왜 데리고 가? 그럼 나 마트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뭐 혼자 어떻게 가냐. 빨리 와. 야 승환아. 승환아 이거. 아니 됐어 그냥 갈게. 아니 간장 있어요. 있다니까요. 무슨 손님한테 창권을 사오라 그래. 승환아 네가 이거 얼마 간다고 뭐 얼마 간다고. 걱정 말고 그냥 데려 가자 빨리. 갔다 와. 너 왜 자꾸 뚫는 거냐. 빨리 가면 되지. 야 저 화장품 가게 잠깐만 좀 들리자. 화장품 가게 왜요?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. 잠깐만 들렸다가. 너무 더워. 그래 잠깐만 들리자 잠깐만. 아니 화장품 가게 왜 가자 그러죠? 아우 더운데 여기 이거나 아이스크림이나 좀 드시고 가시죠. 야 그래도 엄마가 나 이렇게 신경 써줘서 기분 좋잖아. 엄마가 좋아하시잖아. 아 근데 엄마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? 뭐 별 거 있어. 그냥 너 알다시피 위로 누나가 고모지 다섯 명이야. 그러면은 맨날 눈치만 보고 사니 그게 이제 내 나름대로 자꾸 쌓이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는 거야. 아니 그 고모가 형수나 누나나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여자 입장을 생각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받아주고 조금만 더 신경 써주고 그 포인트를 잡으면은 그냥 여자들은 다 넣게 돼 있는 거야. 삼촌한테 제가 코치를 좀 받을게요. 그러니까 너는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패션에 문제가 있어. 그래가지고 무슨 뭐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좀 뭔가 좀 깔끔하고 슬리퍼에다가 그냥 옷도 그냥 타이트하게 옷을 이런 걸 입어야지. 그냥 얘면 뚱뚱하다고 그냥 좋아 그냥 내편하다고 그냥 맛있는 거 좋은 거는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알아. 아 그러고 보니까 삼촌은 옷이 딱 이렇게 딱 핏이 그러니까, 딱 좋은데? 그리고 이게 약간 엉그러서 정도 이렇게 돼야 돼. 너는 그냥 밀리다잖아. 내가 얘 모자 왜 이렇게 뺐다가 했었는지 알아? 뭔가 좀 돌발적인 그런 행동 이런 뭔가 야망 같은 이런 보이잖아 사람들이 봤을 때는. 그럼 저도 서울 나가서 이성들한테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? 근데 시기는 좀 상조인데 내가 판단해서 그래도 기본은 갖고 있으니까 아까처럼 의상에 포인트 주고 무게 잡고
말도 재밌게. 아, 승환 씨한테 저런 얘기 꼭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? 승환 씨가 보고 따라할까 봐 걱정이네. 아, 저는 솔직히 삼촌을 봤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모르겠어요. 그 어딘가 모르게 그 세심한 그 하나. 근데 역시 좀 뭔가 다르다.